안녕하세요. 디어웨프 미연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사드리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전자담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늘제 채널에는 좀 전자담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니즈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몇안 되지만 네. 그분들도 다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감명 깊은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DC 인사이드 MMA 갤러리에서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실전입니다. 실전. 야근하고 잔업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고 웃어주는 거.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떼쓰고 우는 거, 손찌검하거나 무작정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 와이프에게 괜히 날카로운 말 던지지 않고 힘들었지 한마디 먼저 할수 있는 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늘어져 자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했던 것들 정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는 거. 엿 같아도 출근하는 거. 나보다 어렵거나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지금 힘들고 돈 아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거나 욕망에 휘둘려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지 않는 거. 다들 멋지게 즐겁게 잘 살고 잘 노는 거 보면서 속 터지고 불나지만 그래도 현실 파악하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알아보고 조금씩 하는 거.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귀찮아도 매일 운동하고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입 닦고 자는 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실전이고 하루하루는 MMA 스파링보다 빡세다. 룰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다들 모르는 방법으로 공격해오고 그 모든 걸다 대처할 능력과 지식은 없지. 결국 근성으로 견뎌내고 발버둥 쳐야 한다.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해봐. 오늘 하루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살았는지.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넌또 하루를 승리했는지. 물론 넌할수 있지. 화이팅.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감동적입니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뭐라 그러죠?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퍼오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퍼왔습니다. 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이 글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성인이시겠죠? 성인이셔야 합니다. 네. 성인이라면, 어른이라면,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새겨두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별거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가? 뭐 별거 아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 굉장히 좀 쉽게 까먹고들 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지죠, 결과적으로. 네, 까먹기 쉽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고 웃어주는 거. 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꾸준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건 되게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나 다음으로 이제 소중한 존재가 가족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도 사실 뭐 가족이기 때문에 응당 이러하다 뭐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죠, 가족이라는 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데 가족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나오면,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좋은 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좋겠죠.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조금 막대해도 돼. 가족이니까 요 정도는 나를 이해해줘야 돼. 가족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런 가정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어쩌면 빈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누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한테는 왜 그렇게 좀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물론 내 편이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근데 글쎄요,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존재는 적어도 제 인생에선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나도, 내 스스로, 나 자신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막대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내가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뭐 아무튼 가족이지만 기본적으로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또 남인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남이 아니다 뿐이지. 타인이잖아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본인은 나 하나밖에 없지. 네. 오죽하겠습니까? 짜증내지 않고 웃어주는 거.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내가 먼저 웃어줘야 저쪽도 나한테 웃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실수를 할때 하더라도 그 실수를 하게 되는 나름의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우리 핑계라고 하죠, 핑계. 핑계 대지 않고, 핑계 대려야 할 상황 만들지 않고, 애초에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이들이 아직 철없어서 떼쓰고 우는 거 손찌검하거나 무작정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요거는 제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네. 아이라는 대상이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이가 되곤 합니다. 철없이 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떼쓰고 울진 않지만 부적절한 대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럴 때 손찌검하거나 무작정 혼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거죠. 그가 모르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 이 소통이죠, 소통, 소통, 소통. 소통하는 거. 소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 그리고 철없어서 떼쓰고 우는 게 아니라 철이 있어서, 철이 바짝 들어서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거. 뭐, 모두가 이렇게 행동해주면, 와, 인생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아이이고, 모두가 철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 이해하는 거,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하고 듣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부터 일단 어렵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두 마리 같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와이프랑 고양이 두 마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양이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반려동물과도 교감이라고 하죠. 소통을 합니다. 교감을 합니다. 근데 일종의 소통이죠, 교감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눈빛을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만진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서로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저 고양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만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면 저 고양이가 나한테 요구하는 방식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입력이 잘안 됩니다. 저는 고양이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그러니까 인간어 그중에서도 한국어, 그중에서도 나라는 사람의 한국어만 할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소통이 쉬워지는 건데, 고양이랑 저랑은 같은 지구에 산다, 뭐 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산다 정도? 그리고 같은 생명체다, 요 정도 교집합이 있죠. 네. 그래서 이해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걸. 완벽하게 소통되지 않는 걸. 내가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얘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해요. 그거를.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딱히. 근데 사람하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같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는데 서로 소통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같은 지구에 살고 한국에 살고 그래서 한국어라는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언으로 치면 이미언어를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어 중에서도 이미언어라는 걸 써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가장 표면적인 얕은 이야기들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국어 수준에서는 다 소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와, 이거는 저는 이미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할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이미언어 할줄 모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그 사람 어가 이미언어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같은 한국어라고 해서 여기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양이들하고 소통하는 게참 서툰 편입니다. 네. 저 녀석들이 나한테 뭘 정확히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걸 쟤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걸 잘 캐치해내요. 쟤들 지금 뭐 원하네? 쟤들 지금 왜 저러는구나? 이거를 압니다. 올 때마다 신기해요. 네. 그 원인은 일단 첫 번째, 저는 와이프보다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다인가? 네, 관심을 덜 가져서.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와이프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아직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제 와이프는 소통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타인들보다 저는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가 소통이 가장 잘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결혼을 하게 된,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람이랑 나랑 좀 말이 통한다. 이 사람이랑 나랑 좀 비슷한 언어를 쓰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와이프어를 쓰겠죠. 근데 저는 한국어를 쓰지만 이미언어를 쓰는데 이그 와이프어와 이미언어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뭐 자랑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거 어렵죠. 근데 듣는 것도 어려워요. 예, 제가 고양이들한테 관심을 잘못 가지는 것처럼 뭔가 내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나한테 관심 가지는 거, 내 스스로. 그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잘귀 기울이고 이렇게 잘 바라봐야지 나 자신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 타인이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거. 소통.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보다도 더 힘들 와이프에게 괜히 날카로운 말 던지지 않고 힘들었지 한마디 먼저 할수 있는 거. 어쩌면 나보다도 더 힘들 와이프에게 어쩌면이라고요. 이분은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요건 전잘 모르겠어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나보다 더 힘들죠. 이분도 지금 어쩌면 나보다도 더 힘들 와이프에게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더 힘든데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 와이프에게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나는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한테.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와이프 인생에서는 와이프가 제일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 와이프에게 아니라 무조건 나보다 더 힘든 와이프에게 날카로운 말 던지지 않고 힘들었지 한마디 먼저 할수 있는 거. 네. 우리는 참이 타인한테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면은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사는 거 힘들잖아요. 잘 아시죠, 다들? 모두가 사는 거 힘들 겁니다, 아마.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그러니까 나 빼고 쟤는 나보다 더 힘듭니다. 무조건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제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었지 하고 먼저 관심 가져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얘기하면서 참 반성하게 되는데, 저는 요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좀,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저는 와이프랑 싸우게 되면은 제가 먼저 싸움을 거는 타입입니다. 이니시를 열어요, 제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이니시를 여는 근거는 뭐냐면은, 나 힘들어. 에요. 아,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누구나 다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가 힘들다고 이니시 걸면, 이거는 납득이 잘안 되겠죠. 정말 뭐, 누가 봐도 힘든 상황. 일지라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그냥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는데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좀 그런 상황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보고 딱히 와, 저 사람 진짜 나보다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물론 생각하려면 할수 있죠.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지하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하철 출근 시간에 이렇게 그 지하철을 막아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걸 좀 들어달라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아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 씨발 지하철 이러면은 아이 족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도. 예. 만약에 저런 상황 내가 저 지하철을 타 있었으면 정말 나도 화가 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분들이 이렇게 뭐 어렵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내가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예. 하물며 그런데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이면 내가 힘든 점을 좀 먼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어필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늘어져 자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했던 것들 정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는 거야. 요거는 뭐, 지 앞가림 잘하자. 뭐 이런 거죠.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거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못하고, 나이를 좀 먹고 나서는 아는데, 아는데, 잘 알아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 귀찮고 힘들어서. 네. 어렸을 때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요령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내 앞가림 하는 거. 평생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요령은 생기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체력도 안 좋아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앞가림 하는 것도 평생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역 같아도 출근하는 거. 네, 출근하는 거는 뭐역 같을 때가 있죠. 다행히 이제 글쎄요, 저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출근하는 게 딱히 역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역 같으면 퇴사를 하죠. 네. 역 같은데 또 출근하는 거? 와, 이건 진짜 하기 힘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와,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다른 거다좀 못할 것 같아요. 역같에서 퇴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다행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이 디어베이프에서는 참, 엿 같은 적이 잘 없었고, 그엿 같음이, 뭐, 이렇게, 아, 막, 때려칠 정도로 엿 같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아무튼, 지금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도 어렵거나 힘든 사람 봤을 때, 나도 지금 힘들고 돈 아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거. 이거는 뭐돈 아깝다는 말을 하신 걸로 봤을 땐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돈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나 힘들죠. 근데 누구나 어렵고 힘든데 그 이유가 돈일까요, 과연? 저는 예전에 사회 초년생일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하는데 내가 과연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게 끝날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거 돈이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힘듦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데 뭔가 이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아픈데 그거 치료비가 없는 상황. 아, 이런 거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죠. 그게 좀.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글쎄요.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돈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많으면 좋겠죠. 예. 저도 뭐 진짜 네. 뭐 건물 생기고 빌딩 있고 막 이러면은 돈 많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할 때 마치 제가 어렸을 때한요 정도 벌면 한 달에 그러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액수 이상으로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예. 물론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럭저럭 그냥 사라지는 정도? 예.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좀 액수가 줄어들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지금보다 액수가 줄어든다. 아,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맞춰서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뭐 대단히 불행해질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대신 이제 좀그 아까 말했던 뭔가 이런 아프고 그런 거는. 네. 근데 또 우리나라는 그런 게잘 보장이 돼 있는 편이잖아요. 뭐 병원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 아, 그런,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상황 때문에. 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가족이나 누가 아플 때좀 돈이 없어서 그거를 치료를 못하는 상황? 혹은 돈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몸을 상해야 되는, 건강을 해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만 없게끔. 네, 그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거나 욕망이 휘둘려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혹은 욕망이 휘둘려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쳐보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안 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처하면 선을 넘게 되겠죠, 저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안 처해지게끔 하는 거. 요게 먼저가 아닐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일. 욕망이 휘둘려 제정신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걸 애초에 안 만드는 게, 뭔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욕망이 휘둘려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욕망이 휘둘려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손을 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과욕을 부리게 되는지는 그 이제 인생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그 자신의 그 살신 성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면 이렇게 되기 쉽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잘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들 멋지게 즐겁게 잘 노는 거, 잘 살고 잘 노는 거 보면서 속 터지고 불나지만 그래도 현실 파악하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알아보고 조금씩 하는 거. 현실 파악하고 현실 파악하고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글쎄요. 저는 일단 이건 뭐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거 보면은 다들 멋지고 즐겁고 뭐 아름답잖아요. 다들 번쩍번쩍 하시잖아요. 블링블링 하시고.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막속 터지고 불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닌 거거나. 네.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통은 이런 거 보면은 좀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의 사진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모습 뭐 이런 거 보통 SNS에서 보면은 질투심이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괴롭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행복이랑은
완벽하게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외모? 외모?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 잘생긴 것 같아요. 저 멋있어요. 저는 자신, 저 외모에 만족을 합니다.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근데,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쉽게 말해서 내가 굉장히 못생겼으면, 내 자신이 생각할 때,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금의 제 외모를 가지고도 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봤을 때 괜찮은데, 자기는 굉장히 그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네, 만족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보고서 막 이렇게 속 터지고 부르려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건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정의롭지 못한 거, 좀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속 터지고 불나죠. 예. 근데 뭐이 남들 멋지고 즐겁게 잘 살고 잘 노는 거 보면서 속 터지고 불나지만 그래도 싶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잘 놀아요. 예. 그래서 남들 별로 딱히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남들 멋지고 저렇게 잘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SNS 같은 데다가 멋지게 사는 모습, 즐겁게 사는 모습, 잘 사는 모습, 막잘 노는 모습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 결핍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근데 쉽게 말해서 뭐 이재용이 돈 자랑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하면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이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차은우? 뭐 원빈?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외모 자랑하는 거, 나 잘생겼소 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쩌다가 그런 게 조금 생겼다고 해가지고,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척하는 거죠. 예. 즐거운 척, 잘 살고 있는 척, 잘 노는 척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왜냐면 실제로는 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예. 그냥 뭐저 사람은 이런 게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예. 정도? 나도 있어, 나름대로. 나도 나름대로 멋지고 즐겁고 잘 살고 있고 잘 놀고 있어, 나름대로.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알아보고 조금 조금씩 하는 거, 이건 뭐 중요하죠. 조금씩 하는 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조금씩 하는 거. 네. 그리고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 이거는 뭐 아까 가족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네, 미래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지금 당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졸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떠니까, 이거를, 그것만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제가 지금 에너지라고 했지만, 돈인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 내가 치킨 먹고 싶어도 조금 한번 한턴 참고 뭐 일주일에 매주 치킨 먹고 싶지만 뭐한 2주에 한 번씩 먹는다든가 매주 쇼핑하고 싶지만 그냥 아이 쇼핑만 한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에 내가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들을 하려면은 내 체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필요하잖아요. 뭔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모아두고 그거에 맞게끔 할수 있는 거 계획 세우고 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다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근데 또좀 여기서 어려운 게 있죠.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현재를 못 사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10대들이 참 미래 때문에 현재 아직은 닥치지도 않은 그 20살 대학교 시절을 위해서 사실 애들은 대학교 시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대학교 다녀본 적도 없잖아. 그 대학생의 생활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걸 위해서 그냥 어른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현실을 너무 포기하고 살죠, 애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현실 지금 당장 행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놓치고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 뭐 실패, 좌절. 저는 솔직히 딱히 아, 아니구나 좌절을 해본 적이 있구나. 뭐 이렇게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쩌면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저는 실패라고 딱히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해본 적 있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거 있는데 어떻게 했었더라?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일단은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막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꼈을 때는 쉬었습니다. 예. 만사 다 제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렸어요. 예. 딱 내가
정말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어떤 걸 유지를 하고 모든 걸다 그냥 올스톱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다시 뭔가 일어설 의지나 어떤 정신이 다시 좀 생길 때까지 만화가 생길 때까지 좀 피타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찮아도 매일 운동하고 자기 전에 이 닦고 샤워하고 자는 거. 뭐 이거 아까 그 얘기죠. 그런 자기 앞가림에 관련된 거. 아,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건강관리인데 이거는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진짜로 잃어버리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잃어버리고 나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 어디가 아파야지. 이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고 피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분명히 담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온다. 아, 나좀 담배 끊어야겠는데. 이런 생각 하는 날이 있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은 아, 담배 한번 끊어볼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 하시죠. 근데 무조건 옵니다. 그런 날은 담배를 피면 계속 피면 계속 계속 흡연을 하시면 그런 날은 언젠가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좀 담배를 끊는 거 요런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끊겠습니다. 가끔씩 펴요, 가끔씩. 저는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실전이고 하루하루는 MMA 스파링보다 빡세다. 룰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다들 모르는 방법으로 공격해오고 그 모든 걸 대처할 능력과 지식은 없지. 결국 근성으로 견뎌내고 발버둥 쳐야 된다. 예,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 네.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저 스스로를. 뭐 일단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제가 완벽하다고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완전한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정답,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성으로 견뎌내고 발버둥 쳐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저좀 요즘은 듣기가 싫은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중꺾마. 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얘긴데 1 더하기 1은 2다. 뭐 배고프면 밥을 먹자. 졸릴 때 잠을 자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결국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거고 문제는 까먹어서 문제인 거고 아니면 알면서도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까먹은 척할 때도 있고 실제로 까먹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해봐. 오늘 하루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살았는지.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넌또 오늘 하루를 승리했는지. 이런 거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살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 일기 안 쓰시잖아요. 네. 오늘 하루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사셨습니까? 지금 이제 12시 넘었는데. 네. 저는 뭐 글쎄요. 아쉬운 점도 있고 오늘 하루 뭐 좋았던 점도 있고 한데. 네. 오늘 뭐 그냥 그저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무승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너 따라 승리했는지. 네, 물론 넌 승리할 수 있지. 화이팅.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이것들을 하면은 결국 잘 해내면은. 인생에서 그리고 또 오늘 하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잖아요. 이거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할수 있겠죠. 예,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승리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것도 참 여러분들이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몇분안 계시긴 한데 몇몇 분들이 이런 거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 보고서 와나 이거 기다렸어 뭐 이런 거 올라와서 좋다 이 새끼 이렇게 줄줄 떠드는 거난 한번 보고 싶었다 잘 봤다 싶으신 분들은 저도 이런 거 쏟아뜨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아무 말을 대잔치 하는 거. 그래서 뭐 주제라도 하나 던져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영상 찍을 만한 소스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거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